나는 야구인이다. OBS하고 우리 또 박명한 TV고 한 번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박명한 TV랑 같이 네. 재밌는 기획을 지금 하나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일명 그 중딩 도장 깨기. 그렇죠. 자, 요런 프로그램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어떤 분이 한번 소개를 좀 간략하게 뭐 해주실까요? 제일 먼저 네. 오늘 생긴 게 중딩 같잖아요. 그래, 그럼 중딩. 네가 해봐라, 중딩아. 아, 이거를 이제 제가 박명환 선수한테 이제 제안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박명환 선수가 저 아니었어도 이제 먼저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는 그냥 일개 선수를 거기 이제 같이 뛰기로 한 건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박명환 선수도 다 저희 팀이고, 이제 저희 연예인, 스토브리그에 출연했던 연예인들 한 두세 분이 또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박명환 선수가 또 선수들도 데리고 와서, 중학교 야구부를 깨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천하무적 야구단의 중딩 편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감독은 내가 하나요 그러면? 네? 감독은 저죠. 선수 겸 감독. 아, 그래? 자꾸 그 타이틀에 욕심을 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 드시죠. 아니 어제 나는 선수로 못 뛸 거 아니야. 너 자꾸 반말 나오게 할래? 방송 중에? 아니 선수로 뛰면 되죠. 뭘 못 해요. 아니 내가 중학교들하고 내가 어떻게 아 근데 지명타자. 그거는 있어요. 아까 뭐 박명환 선수 말씀하셨듯이 사회야구 보통 외야로 빠지면 러닝 홈런이잖아요. 그냥 공주수로 예 가잖아. 유일하게 외야로 공이 빠져도 네. 2루 이상 못 가. 심지어 한번 에피소드가 저희 여자 팀원이 있어요. 저희 연기자 김비비 씨라고. 그분이 대주자로 뛰었어요. 하도 못 뛰어가지고. 포지션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포지션은 예의상 지금 서드를 놔주고 있어요. 팀에서. 3루요? 서드를 놔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3루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다고 서드를 뛴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권순우 그러면 얘는 이제 3루 보더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3루. 그거를 발은 좀 빨라요. 어때요? 100m 20초. 20초? 근데 아니 어디 발 빠르기가 무관. 갖다 쓸 데가 없잖아요. 아니 무슨 100m가 20초야 여자보다 느린데. 발 빠르기가 무관한 게 아니라 나는 2루 정도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뛰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공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밥 사주고 애들 커피 사줄 분이 필요하니까. 네, 꼭 한번 나오세요. 근데 자 그러면 그 팀은 OBS랑 두 분이서 알아서 잘 하세요. 뭐 나까지 뭐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 없을 아니, 것 같은데. 공문 타이틀이 얼마나 큰 건데요. 또 밥 사주려면 거기서. 감독 위에 있는 분인데. 근데 수능 형이 또 이거 이걸 꼬라지라 그러나요? 삼루를 또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딴 데 이렇게 보내잖아요. 못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도저히 딴 데선 쓸 데가 없게 만들어놓고 자기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삼루에. 자 그래서 저기 우리 명한 씨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중학교를 네.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는데 중학교들은 어떻게 그 현역 선수들 중학생? 아니 저희가요 이제 도장 깨기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동네 야구 말 그대로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동네 이제 중학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또 맨땅에서 말 그대로 흙에서 이제 야구를 한번 시작을 해보고 저희가 조금 성장하는 컨텐츠요. 그래서 이제 원주 중학교의 이정훈 뭐 전 롯데 출신의 선수가 지금 원주 중학교 감독이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엘리트 친구들까지 조금 이렇게 도전하는 컨텐츠. 그러면 박명환 TV 팀은 선수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까 간략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저희 3루가 비어요. 네, 3루 수가 없어요. 나 3루 보라며.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쟤는 포수. 포수. 네,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넌 포수잖아. 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네, 나 감독 하고 싶지 않아요. 3루가 그래. 비어 있으면 내가. 아니 그러니까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딴 데 보내면 일단. 또 꼬라지 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일로도 돼요. 아니 꼬라지 왜 안 땅볼 안 받는다니까. 원바운드 그냥 못 쳐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일단 박명원 선수, 네. 그다음에 서우철 선수 나오고 아까 뭐 그리고 스토브 유인혁 배우. 그 스토브리그에서 관식이도 자료라는 예. 그 친구 그리고 김우. 김기무. 네. 아, 김기무. 네. 근데 김기무 배우님은 저기 유튜브는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방송국이랑 이제 하는 거는 회사랑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 나는 이제 게임이 중요한 거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나름 준비한 엘리트 친구들이 있죠 나이는 나이 아 중학생들 네 중학생들 아 저 그때 명한 씨가 지도하는 네. 한 명은 중딩 구대성 선수가 있어요 아 그래 제가 포수를 이렇게 봤는데 공이 갑자기 중간부터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뒤에서 이러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면
지금 나오신 김에 그 엘리트 야구 지도하시잖아요. 네. 그 엘리트 야구도 한번 간략하게.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명환 씨가 오세요. 하는 거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여기요? 네, 홍보도 좀 하시고. 아니, 여기 유튜브인가요, 이거? 네. 뭐 다 나가요. 유튜브 네. 나고 여기저기 유튜브 네. 구독자가 어느 정도 돼요? 아니 누가 누구 보고 홍보를 하라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사과 먼저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하경 씨 마이크 찰 동안 네. 박명환 TV 지금 몇 명이나 되길래 이렇게 지금 아, 큰 소리를 치고 그래도 저희 그 멋진 팬들이 네. 6만 7천 정도 돼요. 6만 7천? 네. 야 검색해봐 진짜 6만 7천인가 이거 지금 인터넷 안 돼요. 아니 잠시 이용해요? 왜 그렇게 다녀요?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안 계신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쭉 이제 많이 하다가 이제 얘기 끝에 이제 우리 박명환 선수, 박명환 TV에서 이제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이제 중학생 팀들하고 이제 같이 경기하는 이런 컨셉을 지금 했어요. 네. 그랬을 때 안 계실 때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이거는 권학용이 없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네. 그럼 뭐 카메라 들이대서 남자들 우르르 나와서 야구 무슨 재미가 있냐? 하경 씨가 마이크 들고 나가서 선수를 리포팅도 좀 하고 야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하기로 결정을 안 계신 틈에 해버렸어요. 아, 아니, 그리고 실제로 선수로도 뛰고. 상의도 없이 지금 이렇게 네, 결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아, 선수로도 뛰실 거예요. 같이. 아, 네. 제가 같이 뛰고. 근데 아까 야구 되게 좋아하시고 하고 아, 싶다고. 네, 저 한번 해보고 싶 했거든요 야구를 제가 야구는 이상하게 정말 배울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스포츠는 좀 많이 제가 배워보셨어요? 테니스는 많이 쳤죠. 아 그렇겠네 진짜. 네,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하고. 아 우리 저기 권순우 선수 성적이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 제 동생이 어제 네. 이탈리아 있는 챌린저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와. 상금이 얼마 정도? 아, 챌린저 우승 상금은 2,500 정도? 아. 그러니까 그렇게 큰 대회는 아니어서. 원이에요? 달러로? 네, 달러. 네, 그러면 누님인가요? 네. 친누나. 네. 아, 친누나? 네. 아, 누님한테 뭐 있나요? 보너스? 아, 회식 오면 혹시 아, 회식 때 쏘실 생각이? 아니, 아직... 아니면 네. 뒤로 불러서 좀 혼내세요. 아. 가족이니까. 네. 아까 학폭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누나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쵸. 좀... 너 일로 와보라고. 자, 그,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리그라고 그래야 되나? 그럼 뭐라, 그냥 도장 깨기. 네, 도장 깨기 그냥 연습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네. 언제부터 제가,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PDB라고요. 동네 프로야구 26만 유튜버가 있어요. PDB요. PDB? 네, 프로 동네야구. 아, 프로 동네야구 아~ PDB. 거기를 이제 콜라보를 해서 네. 저희 팀이랑 그 팀이랑 이제 먼저 시합을 하고. 어, 네. 시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팬들한테 좀 알리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중학생들을 모아서 네. 저희가. 저도 던지고. 에이, 그 반칙이지. 하경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아, 하경 씨는 좀 어떤 거를 하고 싶어요, 야구를 하시면? 저는 뭐 포지션도 있고. 투수를 해보고 싶어요. 아, 투수요? 공 던지는 거 아, 이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투수 레슨. 제가 전문 분야인데요.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제 투구를 배워서 요즘에는 그 시구를 많이 나가잖아요. 네. 네. 저희 때는 아 그래 그래 아~ 시구 왜냐면 저희 네. 때는 이제 시구가 연예인들이 이제 섭외를 받고 예, 뭐 구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페이를 하고 이제 그런 시대였으면 지금은 거꾸로 시구를 하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알리면서 이제 인지도나 스타성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구는 적어도 한 뭐 투구 같은 경우는 2-3개월 정도는 배워야 돼요. 배우면은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기본 개념시구 제대로 아~ 이제 예. 그 여자 성의 없게 던지는 분들 많잖아요. 네.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시구할 때 보면은 정말 뭐 정말 멋있다. 특히 우리 개념시구라고 아까 조철 씨 얘기했던 그게 뭐냐면 정말 기본기 갖추고 잘 던지는 사람들이거든. 네. 그냥 왜 그 몸매 자랑하려고 막 꽉 끼고 뭐 물론 그런 것도 뭐 좋긴 좋은데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확 주는 그런 연예인들이 훨씬 더 인기가 좋게 되거든요. 네. 좀 배우면 좋겠네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구에서... 레슨비가 어떻게 되죠? 네? 레슨비가? 레슨비요? 배우려면 레슨비가 받을 거 아니야? 안 받을 공짜야? 영원? 영원? 레슨비 영원?
아, 더듬지 말고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금액 차인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받을 건가 보네. 받을 건가 보네. 지금 돈이 없다니까요. 에이저씨. 은퇴하고 뭐 하는 돈이 없어, 지금.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 친누나 같아서 하는 얘기야, 지금. 에이저씨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아무튼 20%만. 그래서 아무튼 좀 잘 좀. 자, 오늘 지금 학영 씨도 날씨하러 가셔야 되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처음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약간 좀 두서없이 한 것 같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처음 나와주신 그, 서우철 씨 먼저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야구인이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각오라든가, 아무튼 시청자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알차고 짜임새 있는 준비해서 좋은 소식들 전해드리고, 저는 그런 거를 꿈꿨어요. 원래 이제, 순우 형이 이제 같이 하자 이랬을 때, 좀 품이 있는, 그러니까 위트 있으면서, 그 이제 공중파나 또 이제 지상파에서들도 다른 또 야구, 저녁에 경기 끝나고 그렇게 하는 프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위트는 있지만 그래도 좀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성 있는, 말씀들,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약간은 좀 또 예능스러운 재밌는 부분들 그런 걸 좀 더 개발해서 조금 더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런 방송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영 씨. 저는 사실 여기 얼떨결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얼떨떨해요. 나중에 그 에피소드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여기 정식으로 이제 뭐 해서 딱 얘기가 해서 얘기가 돼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여기 녹화장 와봐라 이렇게 해서 여기 왔는데, 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네, 녹화장 와봐라 몇 시에 2시까지 와봐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갑자기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근데 사실,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얼떨결에 지금 이렇게 하게 됐지만 그래도 제가 저도 같이 두 분과 함께 잘 방송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오늘 첫 방송이어서 정말 특별하고도 어렵게 모셨는데 어떠셨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가끔이라도 이렇게 좀 시간 되시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와주실 수 있는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야구인이다 보니까, 보니까 저 말고는 야구인이 없어요. 아니, 사실 맞지. 그리고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채널이 오래 가려면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오세요. 아니, 수명을 조금 제가 밀어내는 그런 자리가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거지. 뭐, 자리 욕심이 있네. 그럼 네가 일로 와, 새끼야. 그래서 뭐 팬 여러분들 뭐 나는 야구인이다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팬 여러분들하고 조금 요즘에 화두가 소통이잖아요. 네. 댓글도 좀 잘 남겨주세요. 우리랑도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 아, 저를 보니까 전화 어떻게 호시 씨 보니까 어떻게 그 도장 깨기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 둘은 안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학영 씨만 보고 좀 가는 걸로.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뭐 그렇게라도 된다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생각 있어요? 레슨 받을 생각? 네 있어요 저. 수원. 수원 망했대. 수원이라고 술 마시러 수원으로 그랬죠. 아니, 저렇게 이쁘신 분은 제가 또 센터를 용인으로. 용인. 아, 용인으로. 네. 아, 두 군데 가지 있어요. 네, 수원은. 나만 가고 수원은. 수원은 조금 칙칙하신 분들. 형 거기 안 가봤죠. 어디? 수원에. 네. 난방도 안 돼요. 용인이랍니다. 갈 의향 있으세요? 저는 어디든 갈 의향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는데. 네. 권순우 씨 한 번만 만나게 좀 해주세요. 아, 권순우 한번 오면은 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 자리에 모셨으면 너무 영광이고. 네. 나는 야구인이다. 모셔도... 그날 제목 바꾸죠, 뭐. 네. 나는 테니스입니다. 네, 나는 테니스입니다. 네. 아니, 그러고요. 네. 저기, 형님 빼고. 네. 네. 권순우 씨랑 저랑 다른 권순우 씨. 아, 대체 그때. 네. 아, 예, 그 시청자들은 모를 거예요. 네. 권순우라고. 네. 권순우 씨 왔습니다. 도철 씨. 네. 첫 게스트 박명환 내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너는 좀 끼인 게 있어갖고 잘해야 돼요. 다음 주에 이렇게 만나뵙고 반가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비에스.